차량 K7입니다. K7 2.4 가솔린 차량이고요. 18년식입니다. 이 차량 저희 매장에 올 1월 29일 오셔가지고 무동력 터보 흡기 2개, 배기 2개,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까지만 장착하시고 지금 한 대략 한 5개월 정도 주행을 하셨는데, 연비도 원래 시내 주행만 할 때 7.1km밖에 못 찍던 거 10.12km까지 찍으시면서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저희 매장에 방문하셔서 추가 장착을 하시기로 하셨는데요.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로바이가스간에 하나, 그리고 라파 고스트 에어 39호 차량, 38호 차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동력 터보 헤어리 중통에 하나 추가 장착해서 100% 정도의 세팅값으로 완료하려고 합니다. 저희 대전 총판점 피니시모터 3호점을 오픈할 저희 대표님께서, 저희 기술대표님, 서울경기 총판 기술대표님이 가르쳐주는 한도 내에서 지금 다 장착을 하면서 차량마다 정확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철저하게 가르쳐서 또 성심성의껏 배우십시오. 알겠습니다. 배우셔서 오픈했을 때 저희 고객님들 불편함이 하나도 없게끔 그렇게 모든 것을 가르쳐 드려서 오픈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장착 완료 후에 테스트 주행 고객님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저희 또 기존 고객님, 올 1월 29일 날 무동력 터보 헤어리 흡기 2개, 배기 2개만 장착하시고 지금 한 5개월가량 장착하시고 타보셨는데, 그래도 저희 제품을 인정을 해주시고, 그때는 무동력 터보 헤어리 흡기 2개, 배기 2개하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하나만 했었거든요. 한 대략 30%, 35% 세팅만 했다가 드디어 오늘 오셔서 자 100% 세팅값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이 차량에는 오늘 추가 장착한 거는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 간에 하나, 그리고 무동력 터보 헤어리 중통에 하나, 그리고 나머지 고스트 에어, 라파 고스트 에어 38호인가 39호 차량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택배 하나 보는 게 있어서 그렇게 돼서 지금 세팅값은 100% 세팅을 하고 지금 성인 남성 3명 타고, 저 제 뒤에는 지금 대전 총판전 오픈하실 그 우리 유 대표 같이 동승하고 작업도 같이 하고 동승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타서 아직은 모르시겠나요? 사장님 어떠세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한 400m 움직이는데 틀리죠. 네. 에어컨 빵빵하게 틀었고, 네. 그죠? 또 차, 네. 중량도. 네, 그렇죠. 근데 갈 때 이제 사장님이 일산 가실 때 혼자서 딱 밟아보시면, 야, 이건 또 뭐냐, 정말 이거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미소 지으시면서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재밌어요. 기대한 만큼, 네. 잠깐 거린데도, 네. 딱 아래서 느껴지는 느낌이. 그죠. 그니까, 이게 어떤 모르시는 분들은, 야, 자꾸 옆에서 좋다 좋다 하니까 그냥 좋게 느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발끝에서 느껴지는 게 어떻게 거짓말을, 네. 합니까? 내가 항상 끌고 다니는 차인데. 이러면 차 건강하게 오래 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차량에는 무동력 터보 흡기 2개, 배기 중통 하나, 엔드머플러 2개, 그리고 플러스 접지 표준형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 승용차용 하나, 그리고 라파 고스트 에어까지 장착이 된 겁니다. 편하죠, 운전이? 네. 차가 그냥 알아서 막 가는 것 같고 이렇게 바뀝니다. 사장님 어느 정도 많이 느끼셨으니까요, 여기 저 신호에서 유턴해서 내려가죠 뭐. 네, 네, 사장님 가시면서도 타 보시고, 네. 네. 전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그 좀 사장님이 좋게 말씀해 주시면 정보로 쓰고 나쁘게 얘기해 주면 정보로 쓰지 말까요? 그거 나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있으시면 우리는 또 다른 이제 학습이 됩니다. 아까도 미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차량에 똑같이 설치해도 효과가 틀리게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잡으려고 하는 게 장착 위치라든가 뭘 빼서 요걸 더 한다든가 하면서 맞추려고 했으니까
안 좋은 정보도 달라고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좀 도와주십시오, 사장님. 네. 아니, 기분이 유쾌해져요, 이거 하면. 아니, 저도 그래요, 지금. 네. 네, 그죠? 네, 저도 이게. 운전하면서 즐거워지는데? 네. 대부분이 운전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장거리 운전하려고 그러면. 근데 재밌어져요, 운전이. 차가 잘 나가니까. 그리고 조금씩 계속 좋아지니까 그게 궁금해서 자다 말고 깨면은 야 지금 새벽에 길 빵 뚫렸을 텐데 한번 타볼까? 이러신대요. 진짜 그러신대요. 네. 그죠? 있죠? 네.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빨간불이면 벌써 엑셀 뛰고 그냥 네. 가시는 거예요. 그죠? 벌써 뛰었죠? 네. 그죠? 네. 이렇게 그냥 계속 떨어지지 않고 계속 미는데 네. 속도가 벌써 뛰었어요. 그냥 몇백 미터를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 차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움직이질 않네요, 속도 얘기가. 어, 괜찮네. 유 대표님. 네? 이런 멘트가 되시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그 고객님들이 운전하시면서 그 스트레스 안 받게 즐겁게 얘기도 농담도 좀 하시면서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좋아지셨어요? 어, 뭐 어떤 것 같아요? 발끝이 뭐 가볍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소비자가 느끼는 대로, 예? 그죠? 저는 그냥 내두잖아요. 그죠? 사장님이 다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먼저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고객님들이 좀 보시면서 정말 저럴까 한두 대면 모르겠지만 저희가 벌써 수천 대 작업을 했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저희 사업 계속 하는 겁니다. 자, 50일 이내에 환불해 드립니다. 못 믿겠으면 일단 장착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 압니다. 저희 피니쉬 모터 총판점만 모집합니다. 단순 판매점, 장착점. 예를 들어서 카센터나 용품점을 하시는데 이걸 취급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저희 그렇게는 총판점 드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희 일만, 저희 제품만 장착하고 소비자분들 서비스해 드릴 수 있는 정말 그런 분들한테만 미쳐서 할 수 있는 분들한테만 드릴 겁니다. 대전점 오픈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봐 보시면 아실 거고요. 앞으로 지금 3호점이 오픈했고 4호점, 5호점, 6호점, 7호점 오픈할 때마다 가격은 조금씩 뭐 이건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뭐 가맹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인상될 거기 때문에 이왕 결정하실 거면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에 4호점, 5호점으로 입점하시는 게 오픈하실 때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유 대표님. 네. 그 오픈할 때 솔직히 가격이 부담스러웠나요? 가맹비나 제품 초도 물량 저거 하는데 부담스러운 가격인가요? 감사했습니다. 가격 자체가 진짜 이 돈 가지고 과연 사업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가격입니다. 네. 하다못해 어디 구멍가게도 이 가격으로는 오픈 못하는 가격으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전화 주십시오. 그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간입니다. 정말로 어디에 구멍가게 하나 차려도 이 돈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가족적으로 가족같이 일할 수 있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총판점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요 점은 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앞으로 먼 훗날을 보고 할 때 사업에 지금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장님 제가 서론이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타보셨는데 좀 틀려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힘 출력 힘은 곧 출력이죠. 그렇죠. 네, 출력이 좋아져가지고 네. 한 번 더 타셨는데 네. 그냥 늘 혼자 다녔을 때처럼 네. 네. 밟았을 때 네. 가볍게 잘 나가죠. 네, 잘 됐습니다. 네.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네. 네.